안녕하세요. 백성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성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배지희, 원미현, 서지영 목사입니다. 이제 곧 백성교회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 중에 가장 큰 집회,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백성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백성 다니엘 하루 3번 21일 기도회는 새벽, 오전, 저녁 하루 3번의 예배를 21일 동안 연이어 드림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속사람의 소생과 도약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집회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영적인 용광로와 같아요. 맞아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21일 동안의 예배를 통해 누구나 구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육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밀도 높은 예배의 도가니 속에 푹 빠져있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풀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을 받게 됩니다. 올해 하루 3번 백성 다니엘 기도회가 다가오는 5월 19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5월 19일 주일 저녁부터 충남 보령 백성 수양관에서 21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육간의 불치병과 정신질환이 치료되고 각종 중독이 끊어지며 영적인 결박이 풀리는 치료의 현장 백성 다니엘 기도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현장 백성 다니엘 기도회. 하나님과의 막힌 남이 무너져 내면의 천국을 이루며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는 변화의 현장 백성 다니엘 기도회. 백성 다니엘 기도회 첫날은 이순희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최근에 첫 사곡 기념 찬양 콘서트를 하셨는데 저 그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또 어떤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실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백성 다니엘 기도회 집회 시간은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이렇게 하루 3번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마다 다른 테마로 진행되는데요. 새벽은 불붙는 새벽, 오전은 깊은 치유의 기도, 저녁은 완전한 승리의 기도라는 테마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백성 다니엘 기도회 회비는 40만 원인데요. 21일간의 숙식을 제공하며 최소한의 비용만 받습니다. 특히 백성 수양관의 밥이 맛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죠? 완전 맛있죠. 최고예요. 지금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영적으로 답답하고 갈급하신 분,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으로 절망하시는 분,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료의 현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